열띠띠 중에서 가장 만사 태평한 토끼띠. 갑진년에는 돈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끼띠는 2024년에 돈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박은 아니지만 쪽박도 아니고 1년 내내 붕박입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크게 잃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걱정 없는 한 해가 됩니다. 24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은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과 어울리면 희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실리보다는 의리를 지키며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재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운과 문서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매물을 거둘 수 있는 운세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갑진년. 하지만 이것은 토끼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에는 태어난 연도마다 주어진 사주 팔자의 구성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1999년생부터 1951년생까지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24년부터 방황이 끝났습니다. 23년까지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만 하셨을 텐데요. 갑진년에는 불운이 기운으로 바뀌면서 추진력이 생깁니다. 마침내 진로, 직장, 사업이 확정되니 남은 일은 그저 직진하는 것 뿐이지요. 아마 만족하실 만큼 좋은 결과를 보실 것입니다. 또 토끼띠는 시험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효생은 합격의 기운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보란 듯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지출이 꽤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옷 사 입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계획적으로 돈을 융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모은 미천이 또 내년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단 경고망동하면 큰일 납니다. 2023년에 일이 잘 풀렸던 분들은 그 기운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작년에 고생을 좀 하셨더라도 24년에는 애군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갑진년은 무탈하고 편안한데요. 하지만 직장과 사업에서 반드시 겸손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본인의 의견은 조금 죽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사태평한 운세를 25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갑진년은 고집부리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애정운이 꽤 좋습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실 거고요. 또 미혼자 중에는 애인이 있는 분들은 사랑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야지 하던 독신주의자들도 결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상대방과 터놓고 이야기해보시면 관계의 발전이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집 나갔던 금전운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한동안 재물운이 들어올락말락 애간장을 태웠는데요. 손해를 봤던 금전까지 두 배가 되어서 돌아오니 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기운이 24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니 체력적으로 금전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일을 벌이십시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운세인데요. 이제껏 돈에 급급해서 등한시했던 것들, 이를테면 공부나 취미생활에 시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는 않더라도 을묘생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텐데요.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사업을 하실 때는 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옮기신다면 좋은 기운을 가진 터를 선택을 하십시오. 풍수지리를 잘 따져서 선택하시면 성공이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어서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일복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돈은 꽤 벌겠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만 들어온다면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면 재물이 들어와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금전이 들어와도 약값으로 제법 나가거든요. 개묘생에게 분명히 기운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운이 안 따라준다라고 생각하지요. 갑진년에는 본인의 능력을 뽐낼 기회가 아주 많으니까요. 너무 돈에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만큼은 꼭 쉬시고 마음 놓고 휴가도 다녀오십시오. 이어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요. 건강운이 특히 좋습니다. 보통 40년, 50년생 분들은 대부분 건강운이 저조한데요. 신묘생은 거꾸로 됩니다. 60대로 회춘, 특히 지병이 있는 분들은 갑진년부터 몸의 활력이 차오르는데요. 본인이 건강해지고 또 가족들의 근심도 줄어듭니다. 이때 괜히 처음 보는 사람이나 친구들한테 한턱 쏘지 마시고요. 가족분들에게 베푸십시오. 갑진년에 가족들에게 잘하시면 추후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의 나머지 띠들도 나이별로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